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재현들입니다. 네, 2023 세컨 전시회 엠스톤 부스에 와 있는데요. 네, 설치된 장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이 IP월 80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NDS 04 총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VMS 4096 네, 4096개 카메라 채널 네, 디코딩 스트리밍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왼쪽에는 NDS 04 한 대와 CMS 스테이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CMS는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NDS 04, 4K NDS 04와 CMS 스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네, 카메라는 전부 천장 우측과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 뒤에 NDS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위치는 한 300기가 정도 되는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저희 뒤에 4096과 스트리밍 서버를 연결을 했고요. VMS와 스트리밍 서버는 이렇게 40G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총 80장인데요. 각 모니터마다 81채널, 총 6480개 카메라 화면입니다. 네, 이번에 CMS에 추가된 사용자 매니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를 등록하면 사용자 계정이 매니저 서버로 동기화가 됩니다. 네, 동기화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 계정별로 IP월 모니터 레이아웃 설정, 프리셋, 카메라 폴더, 배치 파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닉네임은 보아하고요. 현재 지금 계정이 LKJ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문마우스 현재 보이는 레이아웃이고요.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네, 제가 세팅해 놓은 모니터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